2013 LP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의 마지막 날 두 번째 경기입니다. 로얄 클럽 그리고 P의 경기. 지금 이제 양 팀 두 번째 맞붙게 되는데요.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2, 3위 아주 전력도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실력도 서로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두 팀입니다. 전에 먼저 만났을 때 이제 플리그를 두 번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두 번씩 만나게 되는데 그쵸? 자존심을 한번 또 회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벤픽 싸움도 이 경기 때는 좀 더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P나 뭐 로얄이라든지 OMG 이런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벤픽이 거의 고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격 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애니 시바라 그쵸. 거의 애니는 거의 4경기 5경기 내내 밴이 되고 있거든요. 애니는 지금 탑이 때문에 밴을 네, 하게 그쵸. 됐고 시바나는 이제 럭키를 노린 건데 간략히 그때 썼었고요. 네. 나머지 뭐 자크 오리아나 같은 경우도 조조가 잘하기 때문에 그쵸. 네. 아리 오리아나 제드를 굉장히 잘하는 조조입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또 네. 저건 일부러 제드를 좀 열어준 느낌이 나요. 일단은 본라인에서가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두 팀 다 본라인 강력하기 때문에 제드랑 카드를 하나 열어주고 나서 자신들의 가장 베스트 카드를 먼저 가져오는 식의 플레이를 했고요. 네. 이렇게 한다면 지금 트위치까지 밴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지 선수의 뭐 베인이라든지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아 코르키 이거 아직 그 네. 3위일체 버퍼즈 아닙니다. 네. 어? 절대 아니거든요. 드래븐 아니겠죠? 네. 네, 아닐 거고. 일단 코르키를 이미 우디르 버전에서 키드가 썼었어요. 네. 그리고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르키가 지금까지 나왔을 때 흥한 경기가 없었거든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3위일체 버프 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케이틀린 상대로 코르키가 그렇게 좋은 상성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무난한 상성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네, 블리츠 크랭크와 코르키를 골랐다는 거는 글쎄요 뭐 이랩 때 한번 싸움을 걸어보겠다는 건지 네 그리고 제가 있었지만 조조의 그라가스 괜찮죠 일단 화이트 지지를 막을 수도 있고 조조 자체도 그라가스를 몇 번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도와 니달리까지 지금 블리츠 크랭크와 니달리 문도는 로얄도 그렇고 방금 전 경기의 OMG도 그렇고 살짝 불안한 기운이 좀 드는데요 정인가요 로얄 클럽 2위가? 아니 내 챔프가 똑같아요 지금 원딜을 그렇네요 네 원딜을 제외한 나머지 챔프가 똑같거든요 50분 또 나오나요? 안되는데요 50분에 70킬 네 저녁은 못 먹는 걸로 자 리신 나옵니다 리신이 나온다면은 아마 뭐 탑자르반 뭐 정글 리신 반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성 자체는 탑자르반이 조금 더 높다고 봐도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좀 진지하고 또 예상이 가능한 그런 픽을 가지고 나온 P 로얄 클럽은 뭘까요? 조금 전에 1위 팀에게 1침을 가하고 싶어서 가져온 걸까요? 네, 일단 그 P 쪽은 그냥 무난하게 사실 뭐 순위에도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P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민감할 수밖에 네, 없죠 그냥 지금은 진지하게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카드를 뽑은 것 같고 뭐 탐문도의 정글 제딘 거가 똑같아요. 일단 뭐 네. 경기 뭐든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렇죠. 네. 다른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죠.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벽한 조합,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완벽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좀 근데 많이 불안하네요.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기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전력 차이의 팀들이 만났던 거고 네. 지금 로얄과 P는 정말 비등비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저 상황에서도 뭐 사실 아까 전과 같이 오히려 강력하다면 강력했지 약하진 않거든요. 자르반과 리신이 쉔 리신에 비해서 뭐 스왑을 했을 때 그런 커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아까 전보다는 또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네. 니달리의 경우도 그라가스거든요 상대가 네. 아까 전 니지리얼과는 다르게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아 더 힘든가요? 네 훨씬 더 힘들죠 일단 경기 시작합니다 킬각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탑자르반 영약 시작이네요 네 거기 문도는 도란 쉴드 공격적으로 또는 일단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도가 초반 라인전에서는 어쨌든 힘들 수밖에 없다 누구 상대로든 네 사실 로얄 입장에서도 지금 뭐 안정적으로 정말 1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좀 확정 2위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좀 약간 실험적인 픽을 들고
있다라는 게 좀 기대는 되는데 우리 설레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직전에 네. 연기가 그랬는데요. 일단은 로얄 모습은 보인 상태고요. 미리 와딩을 해놨기 때문에 네. 위치 어디에다 와딩을 할 것까지 또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지금 네. 상황에서 블리츠 크랭크도 있는 상태고 그냥 1렙 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와드 파악만 됐으면 바로 카운터 정글링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쪽에 와드 깔아놓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뭐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식의 카운터 정글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서로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대각선 맞은 편이 있기 때문에 네. 갈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지금 위치 파악은 PE 쪽에서 된 상황이고 로얄이 그냥 레드 먹으면 바로 블루 먹고 자신들 레드 가면 될 거고요. 네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들어와서 와딩을 깊숙이 하고 가진 않았네요. 네 지금은 자르반이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달라지겠지만은 아 자르반 약간 지금 와드로 네. 살짝 보지 않았나요 위치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부시 쪽에 지금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일단 지금 뭐 로얄의 모든 움직임은 와딩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됐어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약간 애매하죠? P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파악된 건 아닙니다. 아 이거 네. 라인 수였거든요. 네. 조조에게 블루를 주고 바텀을 보내는 아 니달리는 블루 없이 블루 줬나요? 아니요 블루 글쎄요 지금 그라가스한테 블루를 줬는지는 지금 확인해 보죠. 보면 되죠. 네, 안 줬네요 네, 그냥 리시만. 그리고 저도 그 보통 국내에서는 어떻게 뭐 미드라이너에게 블루를 주고 수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북미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시를 해주더라도 정글러가 웬만하면 버프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실 뭐 그라가스나 니달리나 어차피 2대1 수합이 아니라면은 줄 필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네? 네 지금 이거 무리하면 안됩니다. 희한한데요? 1렙이에요. 왜 갑자기 네 땡길각을 한번 보다가 아 이거 지금 왜? 손에 좀 맞는데요. 물론 인광탄으로 어느 정도 네 니달리 화이트 지지 좀 많이 위험해 보여요. 한번 전면 네, 됩니다. 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달리한테 그라가스가 정말 힘든 이유가 네. 피해 감소까지 써 창 데미지가 박히지도 않는데다가 굉장히 좋은 접근기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라가스가 근접 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반에 그러니까 집 한 번 갔다 오기까지 좀 힘든 게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상성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좋거든요. 리신 카운터 정글링? 아 근데 네. 확인은 했고요. 일단은 버프는 다들 먹은 상태입니다. 괜히 폭풍물을 컸었다가 늑대한테 지금 몇 대 맞았네요. 네. 자르반이 적극적으로 카운터 정글이 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아, 지금은 시간 낭비가 좀 되거든요. 서로가 약간 네. 잡기가 모호한 위치인데 자르반이도 굳이 내려왔었습니다. 전멸까지 네 이거 지금 그라가스 전멸 있긴 해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썼어요. 큐를 썼어요. 맞춘다면은 못 맞춘다 못 맞췄나 보네요. 아 이거 기묘한데요. 결국 아까 전멸을 점화를 썼던 게 조조한테는 또 잡지 못한 게 악수가 됐습니다. 네. 먼저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멸 점화를 둘 다 뺐다고 한다면 그라가스한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멸을 쓰면서 왔습니다. 먼저 네, 제드한테 탈진 거가 정말 좋았죠. 아 네. 네. 빼야죠. 뭐죠? 네. 징 왔어요. 탑이 이거 바라보고만 가졌는데 뭐야? 소나가 먼저 버스 돌려 가져갑니다. 네. 우지도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징이 전멸? 여기 쌍버프예요. 아 여기 근데 결국 자르바의 쌍버프 가져가네요. 네. 네. 돌고 돌았어요. 돌고 돌아야죠. 순식간에 5킬이 만들어집니다. 야 코르키가 좀 무리하나 싶었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코르키가 광해건 뽑는다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라가스가 강해진 타이밍인 6렙 타이밍 때 다시 스펠 그러니까 점화 스펠이 둘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전멸까지 돌아오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니달리가 조금은 유리한데 그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라가스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CS는 좀 말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몇 번 갔다 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킬각은 안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니달리는 6 이전에는 돌진기가 없는 상태고 그라가스는 배치기라는 좋은 생존기가 있어서 뭐 갱이 왔을 때나 혹은 갱 호응이 왔을 때 그때 그라가스가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시 돌려 말하자면은 그때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시간을 좀 잘 번 거네요.
그리고 코르키와 블리츠는 유동적으로 바로 탑라인으로 수합을 했죠. 네. 쌍버프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쌍버프 가진 자르반 자체를 문도가 상대하기는 6렙전까지는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근데 도망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문도란 챔프는 6렙 이전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템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여기 네. 지금 한번 노리거든요. 아 한 번 맞았어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 배치가 안 맞았어요. 대신 이거 좀 위험합니다. 네, 많이 배치가 안 맞았으면은 그냥 한 번 더 노려보죠. 글쎄요 음파가 지금 또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네. 태고의 재생력. 와 손에 좀 맞는데요. 음파를 맞추거나 배치기를 맞췄으면 잡았을 텐데 둘 다 미묘하게. 네 지금 화이트 선수가 굉장히 잘 피해줬어요. 나를 피해줬다면 오히려 럭키 왔네요. 징도 창 안 맞겠죠. 네. 네 오늘 LPL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이 이제 그 리그는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 아마 네,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거예요. 네. 정말 길었어요. 7주였나요? 네. 네. 아, 다이브는 이렇게 해야죠. 네, 다이브들이 이제 수준 높은 다이브예요. 네. 그리고 스킬이 좀 눈타게 두 개가 빗나가서 그랬을 뿐이지 이것저것 계산을 잘 해주고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미드 1차가 HP 너무 많이 달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문도를 어떻게든 케어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커버를 한 거고 문도에게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쌍버프가 없는 타이밍에 다시 탑을 가버리면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코르키가 다시 내려오고 제드가 한 타임 버텨줘야 되는데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이거... 예, 아이고! 심각해집니다. 어디까지? 죽어요 이거? 이거 문발로 지금 넣어준 거거든요. 6렙이었으면 죽었습니다. 남의 6렙이었으면 당신이 형을 못 봤어요. 지금 왔어요. 징용을 못 보고 럭키 어디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거 네. 한번 오늘 불용시다. 아 인광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와 방금 케이트린 더 센스가 진짜 좋았어요. 남의 와 이거는 지금 발키리스면서 네. 날아오는 소나에 정렬 안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안 맞죠? 정렬을 안 썼으면은 네, 정렬 이거는 위험하죠. 아무리 아 이거는 간단히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예 잡히고요. 아이고 탑에까지. 아 이거는 피가 대처가 진짜 좋았죠. 너무 아까부터 빠른데요? 네 아까부터 자르반의 커버가 진짜 좋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앞뒤 안전 원래 중국 이렇게 안 싸웠었는데 LPL이 아 요 팀들은 네, 이 팀들은 나름대로 네. 좀 나름대로 네. 특히 로얄 같은 경우에는 로얄은 그나마 좀 정상적인 네. 플레이를 하는 그 특이하고 막 실험적인 뱀픽도 많이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력도 상당히 좀 되는 네, 그런 팀입니다. 위험할 뻔했죠. 또 점화 먼저 걸었어요. 네. 예, 궁극기와 함께 소통 폭발 점화 백킬 타이밍 뭐 노렸습니다만은 영리하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화이트 지지 네. 미드타워 쪽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드래곤까지 먹어주면서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조합의 그러니까 로얄의 조합의 위험성 네. 정글 제드가 잘 커야 된다라는 것과 어떻게든 문도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킹 구도가 나올 때까지 맵 컨트롤을 그만큼 잘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인데 네. 그런 것들을 피이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해서 리신과 자르반의 빠른 커버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다들 뺏었거든요. 어이 맞았어. 어이 맞았어요. 네. 좀 미달리 같은 거 나오면은 창으로 막 킬 좀 나오고 이런 추복 그게 없죠.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아까 나올 뻔했는데 말이죠. 네. 딱 들어가는 순간 탈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력이 한 100도 안 남았었단 네. 말이죠. 탈진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창킬 한번 나왔을 텐데 오늘 이번 경기 끝나고 원래 한 시간 쉬잖아요. 네, 네. 길어지면은 못 쉬는 거죠. 쉬는 시간이 줄어들죠. 아...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저는 원래 일어나자마자 뭘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못해가지고 지금 속이 쓰린데 그래도 좀 힘들죠. 남의 다음에 지금 다시 바텀을 와서 니달린트 압박을 주고 있어요. 타워 체력도 좀 많이 빼놨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한번 체크해볼까요? 커버를 해서 1800골도 있습니다. 뭘 살려는지 네 저 아마 방템을 올리고 보통은 이제 야만의 몽둥이 하나에 방템을 올리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아 타워 두 개? 네 그니까 그쵸 케이틀린한 챔프를 뽑으면 저런 식으로 타워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돼요. 전경기랑 대비돼서 굉장히 좋네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네요. 미드
타워 1차 포함해서 두 개거든요. 네. 코르키의 단점이라는 단점이 분명히 블리츠크랭크와 코르키 자체 타워 철거력은 굉장히 느린 편이고 네. 애초에 코르키가 초반에 강력하고 쉰이 나왔을 때 강력한 이유도 인강탄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직발 데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타워 철거가 빠르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배인 상대로 좋다, 특이 상대로 좋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죠. 당장 케이틀린에게는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이 네. 없다는 거네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사실 뭐 초반에야 케이틀린이 뭐 타워 철거력에서 우세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나중에 봤을 때도 이거는 타워 철거력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려 말해서 아까 그 이 조합에서 단점이라면 단점이 원거리 챔프의 그 타워 철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달리랑 코르키 수준인데 니달리는 사실 주물력 아이템 그렇게 가기보다는 마간 쪽으로 먼저 좀 힘을 실어서 올리는 데다가 여신의 눈물이라는 템을 가기 때문에 타워 철거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제드도 스플릿 푸시를 할 때 타워 철거를 빠른 편이지 대치구도에서 이거는 좀 글쎄요인데요. 그쵸, 지금 캐릭터는 BF까지 나왔거든요, 곡괭이에? 조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드라가스 죽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타워 철거력이 너무 약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게 답이 타베 선수가 그냥 블리츠로 그랩을 하나 끌어당겨서 하나 죽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정글 제드한테는 그런 활약이 나오지 않는데다가 니달리도 그렇게 폭딜이 나온 챔프가 아니거든요, 절대.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냥 무난하게 망하는 조합이 무난하게 망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를 응원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네. 네. 2차까지 지금 압박 주거든요. 네, 이거 타워 철거력 진짜 빠릅니다. 아니 이게 그냥 타워 철거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플러스 자꾸 한 명씩 죽어요. 이거 2차 내주나요? 1경기가 똑같은 결과가 내줬어요. 나올 때. 아이고 저 리신 또 들어오는 클라스 핵창 점프 전멸까지 상하면서 탈진. 이게 시칼 맞아야 돼요. 근데 자르바니 아 이거 화이트 지지가 먼저 잡혀요. 이런 백업이 같이 가뒀는데? 좋아요. 같이 가뒀어요. 근데 문도? 네 문도 지금 남의 네, 가각 지금 커져서 네 살아갑니다. 결국 뭐 죽은 건 화이트 지지와 징뿐입니다만은 이거는 니달리 때문에 네 역전 나옵니다. 예언. 네. 캐스터의 위험. 네, 그럼요. 아, 그럼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잘 보세요 이제. 뭐 하다가 역전 나올 것 같나요? 1경기처럼. 1경기 때 그랬. 1경기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네네.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분 경기를 한다는 얘기. 네, 지금 성배 갔거든요. 니달리가 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저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투포 나왔고. 50분 지대계를 세웠다. 끔찍한데요. 지금 로얄 입장에서 이기려면 그 수밖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버텨야죠. 네, 로얄은 진짜 50분 게임 봐야 됩니다. 로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반반이에요. IG처럼 화끈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W에게는 좀 신중함도 같이 잘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서 더더욱 소름 돋네요. 일단은 지금 1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딸피가 최고의 이니시에이터예요. 쫓아 들어갑니다. 쫓아가다가 잘리고 하거든요. 니달리 쫓다가 다 잘리는 그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폴짝폴짝 도망가다가 창 맞고 죽고 제드 와서 궁 맞고 죽고 막 이런 거.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소름 끼쳐요. 네. 아 물론 뭐 모든 일이 가능하죠. 네. 지금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시야도 없는데 일단 쫓아가면서 죽이러 막 가요. 마치 그 경마장의 말 옆에 이렇게 시야 막아놓은 것처럼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기적의 그랩이 나올까요? 있는... 문도 들어갔어. 근데 굳이 전멸했으면 네, 들어가 가지고. 근데 자르반. 근데 자르반. 리신한테 짜여서 문도. 근데 자르반. 쫓겨났어. 리신 쫓겨났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아 네. 어떻게 해줘. 아니 그것보다 그랩을 굳이 전멸을 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강타 뭐 스틸 생각해서 침묵 딸피의 유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못 잡아. 그래서 터뜨렸긴 했는데 지금 죽겠죠. 쏘나 지금 네. 딸피의 유혹 전 니달리 또 들어갈 거예요. 저 딸피 잡으러 들어갑니다. 포기 안 해요. 니달리 포기 안 할 거예요. 오퍼 맞았어요. 오퍼 맞았어요. 니달리 포기 안 할 거예요. 쫓아가죠. 들어가죠? 쫓아가죠. 장
아, 여기 성배라서 나름 쿨타임이 빠르거든요. 지금 5초대 한 번씩 던질 수 있는데, 야, 지금 안 되네요. 야. 아, 지금 소환사고의 가장 깡패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나예요. 3킬 0대스 8어시. KD에 가장 높습니다. 네. 10명의 침패 다 합쳐도. 아, 아깝다. 아이, P가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P가. 우리는. 오늘은 이거 그렇지 않아. 포지티브. 아, 오늘은 LPL은 새로운 곳에 재미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황 상황에 맞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잡았어. 잡았죠. 자, 나오죠 이제 슬슬 니달리의. 어? 아, 줄 뻔했어요. 쌍버프요. 쌍버프. 쌍버프죠. 기대해 볼만한. 근데 자르반. 어, 쫓아가요. LPL 제가 아, 이거는 죽겠네요. 네. 네. 제가 쌍거부터 돌고 돌죠. 네. 마치 네, 사탕 키스처럼. 뭐 사탕 키스 돌려서 하나요? 너무 많이 돌아는데요 이거. 네. 진짜? 너무 많이 돌아는데요. 보통은 한 네 번 서로 연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저는 사탕이 달아 없어서 하는데 친구 너무 물란합니다. 네, 이거 뭐 네. 눈깔 사탕 수준 아니면은 뭐 한 네 다섯 번 돌았기 때문에. 네, 저도 아까 1경기를 보고 왔는데 네. LPL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오늘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 저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흑진아들 찾았겠어요. 이상할 정도고 로얄도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딸피 보고 막 뛰어드는 거는 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까 1경기 같은 경우 왠지 어? 근데 네, 이거는 점화가 지금 없어서 버텡기면서 일단 도망가죠. 네. 저거 없으면 무적이에요. 괴물이에요. 여기까지 성장을 하는데 일단 성공했네요. 네. 네. 하지만 니달리가 아직까지 멀었어요. 어, 방금 전에 봤어요? 못 봤. 뒤로 하면서 데미지 더 입었잖아요. 케이틀린님 날 더 아프게 때려줘 이러면서 창이 날라오는데 뒤로 딱 날아가는. 아, 그런 거 굉장히 잘 차시네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어머니 패시브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 맞았어. 아, 맞아. 해설 때 중요한 거예요. 못 하는 거 찾는 거 있잖아요. 네. 이상한 거 찾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자. 그렇게 세요. 아파요 지금. 이제 코르키도. 투포는 나와서. 자, 한번 던져볼 거예요 니달리. 안 던지네요. 그리고 뒤에서 전멸! 그냥 바로 까버렸어요? 전멸하면서 네, 정신없이 날아다녀요 지금. 괜히 왔다가 돌고 도는 쌍버프. 파티지! 잡혔어요! 망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마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파르트 그 사이에 또 밑으로 날리고요. 소나 깡패예요. 막 쫓아요 막. 지금 스택 충전됐어요. 있네. 예, 김이남의 아리아가 김이남인가요? 네, 김이남의. 아, 맞네요. 아, 파워코드 있네, 슬로우. 아리아, 김이남의 노래. 아, 김이남의 김이남의 노래. 김이남의 오라. 김이남의 오라입니다. 오란가요? 있네, 아리아. 네, 있네, 아리아. 네네. 용맹의 찬가. 네, 맞습니다. 오? 어? 운도 2대1. 질 텐데요. 네, 지죠, 당연히. 그렇게 잡혔고요. 아, 음파가. 역시. 과학진 있는 분은 세긴 세네요. 네. 쿨이 정말 빨라요. 네, 엄청 빠르고 일단 정량 영상까지 나오면요. 그게 제가 실험 몇 가지 해봤었는데 그냥 사실은 워모그란 아이템 자체가 성능이 하향된데도 불구하고 쓸만한 챔프가 난 쉔이나 뭐 문도 정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초당 5초당 차는 체력이 400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치감이 없는 뭐 아이템이 치감이 없는 상황에서나 점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도가 진짜 안 죽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문도나 이렇게 뭐 스웨인 이런 챔프가 잘 컸을 때 그 액티브 치감 액티브 모렐로 루미콘. 네, 원래는 모렐로 밖에 지금은 없어요. 사실은 글쎄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좋은 효과가 아니라 니달리아 뭐 니달리 같은 챔프나 그라우스 같은 챔프는 모렐로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깨알 같은 성배 이거, 대신에 네. 가도 될 네. 만한 템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성배 가기 전에 모렐로나 혹은 지금 뭐 와드가 아예 네. 예, 와드가 없어서 그렇죠. 시야 완전히 장악당했고 로얄이 피한테 완벽하게 탈탈 털리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 자체가 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제드 스플리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덕 앞에서 탱킹해줘봤자 딜은 안 나오고 포킹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맵 장악도 안 돼서 블리츠크랭크가 끌려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코르키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성장한 상태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합 그런 조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원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지금 성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네.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이런 도박수가 있는 조합은 흥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이 같은 조합이지만 이거 이럴 때는 진짜 할 거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풀어야죠. 자르반 자기가 네. 다 맞고 왜 안 풀었죠? 잘했어요. 근데 그게 문득이 납니다만은 문득 억으로 네 문득 그래도 네. 잡히는데 그럼 땡겨온 게 시카 있어요. 시카 땡기긴 좋았는데 그 사이에 그라가스가 배치기 전멸 수동 빠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화지지 살기가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어렵죠. 네. 아 터졌어요. 와 저 그라가스는 에이스겠는데 네. 에이스예요. 저는 어제 롤챔스 봤네요. 전멸 배치기가 방금 나왔거든요. 네. 이달리 상대로 저 그라가스는 마치 그 뭐 같으냐면 킹오파이터 2000에 나오는 그 스트라이커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쓱 나타나 네. 그리고 툭툭 때려주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는 잘 큰 그라가스가 요즘 잘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술 마시면 AD가 올라와서 타워 철거도 빠른데다가 의외로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빠르고 생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플릿 푸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진영 파괴 기술도 있어가지고 그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용될 수 있는 만능형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류 선수가 4연 그라가스를 뽑은 거거든요 어제도. 물론 좀 아쉽게 됐긴 했지만은 근데 저렇게 잘 큰 지금 팀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아이템 상황도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냥 저렇게 네. 쫓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과학증이 있고 있긴 한데 네. 차냈어 이렇게 포기했네요. 네 너무 그러니까, 포기했네요. 네 썰에 나온다는 일단 이게 전멸 들어갔다 그린 들어갔다 전멸로 나왔어. 지금 딱 그 로얄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중계를 해드리면 세 명은 지금 수락을 눌렀어요. 네. 문도와 니달리만 지금 반대를 누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니달리는 자기가 재밌고 네. 문도는 그냥 일단 남들 큰 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문도는 야 던진다 이러고 던진 거예요. 네. 문도가 아니 문도는 문도 들어서 야 다 죽일 수 있어라고 들어갔는데 문도가 저렇게 던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세 명은 하 노답 이러면서 이제 서렌을 네. 눌렀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시작하는 건 문도 때문에 졌다. KD 봐라 044가 뭐냐. 하지만 문도와 니달리는 듀오입니다. 네. 둘이서 반대를 누른 거예요. 아 듀오였군요. 그렇죠. 이건 근데 좀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기울었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서렌을 쳐야 되는데 안 치다가 결국 게임을 또 오히려 졌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바론을 먹는다면 로얄이 그래도 질 것 같네요. 왜냐면 로얄과 피는 기본적으로 네. 전력 정말 비슷하거든요. 피가 바론을 준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막 그렇게 전 경기처럼 막 던지고 이럴 팀 같진 않고 일단 조합이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네. 일단 자르반이 괴물이에요. 지금 자르반은 딜도 나오고 탱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저걸 누가 잡죠? 일단 가두고 혼자 하고 다섯 명이 있어도 거기다 남해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네. 남해의 조조 여기다 몸만 대충 쏴줘도 나머지 챔피언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물론 대기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챔피언들이 좀 많긴 하죠. 지금 소나가 제드보다 레벨이 높아요. 돌려 말하면은 저템으로도 1대1 전담 마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터진만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라서 블리츠리 크랭크는 레벨이 지금 8인가요? 아 팔렛 와 녹아요. 네, 그랩도 없어졌어요. 그랩도 지금 4렙이에요. 네. 지금 블리츠 그랩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못 보셨어요? 거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랩 몇 번 나왔었는데 데스 그랩이 좀 나왔죠. 거의 못 봐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자꾸 왜 하는 건지. 아, 전 블리츠가 가장 이해해요. 블리츠도 네 그렇죠. 블리츠를 할 만한 그게 아니거든요. 블리츠에 대한 환상이 있나요? 1경기 때 재밌어 보여. 마드 칼리 있어. 주도 고발. 아, 그 썼어요 블리츠가. 아, 썼구나. 네. 그냥 데미지 딜링으로 쓰는 거죠. 그쵸. 빠져나갈 수 있는 챔피언은 셋이나 있는데도 네. 그냥 쓰는 겁니다. 문도 벽점멸.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이제 문도도 포기할 때가 됐어요. 네. 네. 이제 니달리와 문도가 잘렸기 때문에 슬래시 FF 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네. 거죠. 둘이 썰어납니다 이제. 그럼 약간 심통난 코르키가 이제 그쵸. 일부러 안 눌러주고 이게 설마 막 40분 경기가 그렇겠죠? 풍기? 갑자기 땡겨 그렇지 않았어. 그렇죠. 이때 한 번 땡겨 와야 돼요. 들어 저기 있지? 크레슨도 맞았어요? 아니 저기가 있죠? 스틸을 하려고 스틸 하려고?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스틸까지 네. 노리면서 이게 이상하네요 정말. 탈진 썼어요. 자 쫓아갑니다. 네. 또 쫓아갑니다. 자 뛰었고 이제 만화가 없긴 한데 전멸 전멸 있어요? 살았어요. 야 하지만 리신 다이버로 갑니다. 또 오죠? 바론이에요. 바론 리신이에요. 바론 리신은 좀 달라요. 근데 아 이거 부시에서 기원하는데 좀 약간 엇나갔네요.
어쨌든 뭐 탑이 살아가네요. 27대 8입니다. 타워도 5대 1이고요. 글로벌 골드 차이는 뭐 망골 훨씬 넘긴 지가 좀 됐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시간대가 25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정말 뒤집기에 힘든 상황이죠. 불가능. 랜선을 뽑던가 뭐 이런 네. 경우 아니면. 근데 아까 1경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1경기는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네. 상대가 EP이기 때문입니다. 네, EP이기 때문에 EP와 OMG 이거는 그냥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EP는 운명의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라서. 네. 그 성장하는 네. 글을 보면 모두 좀 뿌듯했었죠. LPL에서 가장 큰 재미는 7-8의 경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 슈퍼캣에 저는 그 트패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체력이 정말 적게 남아서 네. 귀환하려는 챔피언이 있으면 무조건 운명 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치 진홍국처럼. 3분에 타워 깨지는 건 기본이고. 그렇죠. 3분에 타워 깨졌는데 게임은 40분 경기하고 막 그래요. 어, 창. 어? 맞았나요? 지금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황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건 좀. 아, 이건 정말 귀여웠는데요. 아, 정말 귀엽다. 팔짝. 아 이거 진짜 귀여웠는데? 아~ 살려주세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이 가두리양 새로운 주인 찾기 위해서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좀 보는데 좀 당황했을 거예요. 보는데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실험적인 픽 보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챔피언 갖고 나온 거 보니까 로얄도 거의 확정인 것 같네요. 네, 뭐, 네네. 그러니까 가는 플레이오프 가는 건 확정인데 순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OMG가 너무 이렇게 네,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아이템 상황도. 네, 어 예상외로. 아 역시 균형을 맞춰주네요. 딜이 그냥. 어, 저 상황에서 그라가스는 괴물이죠. 네. 11킬 먹은 그라가스를 지금 상황에서. 예. 뭐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일찍 끝났네요. 그렇죠. 네. 균형 여기서 이 경기에서 이렇게 빨리 끝내서 맞춰준다면요. 어, 아이고 다들 내일 플레이오프 때문에 바빠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 것도 굳이 있죠. 굳이 게임을 이렇게 길게 끊어. 아 이거는 또 어차피 끝날 건데 굳이. 어 쏘나. 네. 야. 어차피 쏘았어요. 울킬 당했어. 마무리했어요. 정말 진짜 막 몰입 많이 하시네요. 터졌어. KDA 관리. KDA 관리 하시네요. 네. 아 정말 깡패네요. 어? 어? 이거 정말 어, 안 끝내요? 안 끝내요? 저절로 뭐 끝날 가능성 좀 높습니다만 계속 와. 마무리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서 2013 LPL 마지막 날입니다. 두 번째 경기 로얄과 PE의 경기는 P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 시간을 좀 갖고요. 쉬었다가 3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